안녕하세요. 김호생 음도관의 김호생 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누구냐? 제19회 세계 선수권 대회 은메달리스트 박효준 선수를 모셨습니다. 야! 야! 좋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회 세계 검도 선수권 대회 대표 박효준입니다. 자, 현 상단 최강자가 왔습니다. 자, 최경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인천시청 현재 김호생 검도관 사법 최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도장에 오시면은 상단 배울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깨알 홍보 해야지. 자, 안녕하세요. 자, 이런 자리에 보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네. 네. 저희 박효준 선수는요, 19회 세계선수권 대회를 출전해서 유일하게 일본 선수를 2대0으로 이긴 유일한 선수입니다. 22년도에 수원시청에 있다가 22년도에 인천시청으로 다 영입이 됐어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잘하는 선수였습니다. 개인전은 무조건 나가면 우승, 단체전은 나가면 전승. 맞나요? 전승이요? 아니다. 전승이요? 아, 전승까지는 전승 한번 해보고 싶다. 나가면은 절대 지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자,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하셨는데요. 이번 세계선수권대회 어떤 대회죠? 거의 검도로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회고 올림픽과 맞먹는 엄청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선수권대회 나가셨는데 분위기는 어땠어요? 이탈리아 그 분위기가? 분위기가 일단은 그래도 제가 처음 나온 대회니까 일반 대회보다는 선수들이 뭔가 다 하려고 왔다, 우승 한번 하고 싶어 하는 분위기가 되게 커가지고 진짜 확실히 세계대회는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많이. 관중들이 다 꽉 찼었나요? 마지막 날에 거의 만석, 거의 비슷하게 거의 그래가지고 만석 때 긴장감이 엄청 되셨을 텐데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와, 진짜로 이제 긴장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진짜 아무 생각하지 말자.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 상대를 이기자, 그러니까 저 상대만 보자. 딱 그것만. 혹시 그러면 루틴이 있었나요? 뭐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 보면은 루틴 그런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저는 들어가기 시합장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기자는 마음 단전을 엄청 쳤어요.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들어가기 전에 한 10초, 15초 동안 할 수 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엄청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박효준 선수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거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저는 대선수는 다릅니다. 네, 그냥 가자. 그냥 상대만 보고 있어요. 살짝 건방지기도 하네요. 네. 이겨야겠다. 딱 그것만. 그럼 나라별 선수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라 선수들이 차이점이 있었나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전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세계선수권 대회 했을 때 선수들 이제 실력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때하고 인테리 대회에서 차이점이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아, 수준이, 네, 수준이 엄청 많이 올라가. 원래는 일본과 한국 저, 경기였는데 이제는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는 프랑스, 예. 유럽, 독일 이런 데 독일 팀도 잘하고 엄청 잘하고 많이 올라가는 추세여 같아가지고 많이 놀랐습니다. 신기한 거 없었어요? 약간 좀 자유로운 일본이나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뭐가 시합에 딱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들 긴장을 많이 하니까 이제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이제 뭐 얘기하고 막 놀면서 막 노래 듣고 막 자유스러운 분위기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 얘들은 즐기러 왔구나. 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과 이렇게 경기하기 전에 지나가다가 막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한 번씩. 그럴 때 느낌이 어땠는지, 그 약간 뭐 뭔가 묘한 기싸움 같은 게 있었는지.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안 쳐다봤어요. 누가요? 그러니까 제가 안 쳐다봤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합 끝나고 나서는 봤는데, 그러니까 시합 전이다 보니까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일단은 시합을 이겨야 된다, 이게 엄청 컸어가지고. 어차피 본인은 이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보지 않았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선수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일본 선수 이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지 마세요. 시합 전까지는 정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경기에 대해서 뭐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쿠사노 유지로 선수랑 하셨어요. 상단이죠. 쿠사노 유지로 선수에 대해서 한번 소개 한번 시킬 수 있나요? 쿠사노 선수는 뭐 일본에서도 유명한 선수고, 오사카 지금 시청에서 상단으로 또 되게 유명한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이 선수를 또 해보니까 되게 잘한다. 제가 듣기로는 쿠사노 선수가 몇 년 동안 이제 일본 도대회나 전국 대회에서 경기에서 패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심지어 2대0으로 진 경기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깨 좀 어깨 좀 내리고 좀. 네. 박효준 선수 저 때문인 거 아시죠?
제가 최민재 선수 덕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선봉 2위가 졌어요. 맞죠? 그 졌을 때 그게 엄청 부담되거든요. 사실 낮으면 게임이 끝난다. 5인조 경기다 보니까 앞에서 두 명이 졌어요. 그럼 제가 지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뒷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부담감이 엄청 되셨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일단 내 게임을 하자. 나 생각하지 말고 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뭐 이기든 지든 내가 열심히 해보고 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해가지고 한번 분위기를 한번 올려보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합을 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검도가 앞에서 지더라도 분위기를 끌고 와서 졌는지 분위기가 아예 상대편으로 넘어갔는지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지게 되면 분위기 확 쳐져요. 권병진 선수하고 이창훈 선수가 앞에서 엄청나게 싸워주셨어요. 때린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기가 올라가고 심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체크하고 있었을 거예요. 일단 저보다도 상대 선수가 더 그렇겠죠. 왜냐면 상대 선수는 이기고 있어야 되니까 지켜야 된다는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더 공격적으로 하고 압박을 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그 경기를 하지 않았나. 꼬박하였을 때 딱 촉이 왔어요? 이길 것 같은데? 이길 것 같다는. 야, 해볼만 하겠다. 왜냐면은 딱 상대를 딱 쳐다봤는데 딱 눈을 봤거든요. 근데 약간 눈을 딱 내리더라고요. 거기서 됐다 이길 수 있다. 선수들은 입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게 상대 눈동자 떨림 같은 게 보여요. 사실 얘가 긴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때 컨디션은 최상이었던 얘기인가요? 컨디션은 뭐 최고였고 한번 이겨보자 이런 건방지네요. 억울한 부분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호면 같은 것도 이제 벗겨지는 상황인데 끝까지 올라갔는데 일본 호면을 잡고 얼굴을 밀어주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상대팀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